오늘 영상에서는 구수한 통밀빵에 콕콕 박힌 달콤한 사과가 정말 맛있는 사과빵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역시 어려울 것 하나 없는 맛있는 비건 베이킹 시작합니다. 저는 작은 사과 두 개를 준비했어요. 빵 위에 올릴 토핑과 빵 속으로 들어갈 사과를 잘라봅니다. 사과 한 개 반은 슬라이스 했고요. 나머지 반은 작게 큐브 모양으로 잘라서 준비해뒀어요. 다음, 가루에 들어갈 액체류를 만듭니다. 저는 아몬드유를 사용했는데요. 두유나 우유 모두 괜찮아요. 현미유, 레몬즙, 바닐라 에센스를 넣고 섞어줍니다. 이제 가루를 채쳐줍니다. 먼저 통밀가루, 베이킹소다, 설탕, 소금. 채쳐준 가루들을 골고루 섞어준 후 중앙에 홀을 만들어 미리 준비한 액체류를 두 번에 나눠 넣을게요. 가루를 가르고 접어주는 느낌으로 가볍게 섞어주세요. 잘라뒀던 사과를 넣고 다시 가볍게 섞습니다. 반죽할 때 수분이 좀 부족한 듯 느껴져도 괜찮아요. 사과에서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딱 알맞고 맛있는 반죽이 될 거니까요. 케이크 틀에 준비한 반죽을 붓고 골고루 펼쳐줍니다. 슬라이스한 사과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설탕과 시나몬 가루를 살짝 뿌려줍니다. 먹음직스러운 사과빵이 완성되었습니다. 겉이 바삭하게 구워진 데다 또 통밀의 구수함이 더해져서 정말 맛있어요. 다음날 드시면 사과향이 빵 속에서 퍼져서 더 풍미가 좋아지고요. 또 식감은 파운드 케이크처럼 무겁지가 않고 포슬포슬하고 폭신폭신합니다.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